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니코펄스 바 콘텐츠입니다. 일단 제가 10년 전에 뉴욕에 있는 한 바에서 바텐더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일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꺼내보니 한 손님이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칵테일 만드는 기술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초창기라서 그냥 그 사람이 맥주 하나 주세요 해서, 공교롭게도 이름이 코로나네요, 코로나 맥주를 이렇게 한 병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한 병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한 병 더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면 그 손님은 혼자 왔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손님이 지금 한 병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묻지 않고 이렇게 두 병을 그 손님한테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 맥주 한 병을 마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오늘이 제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서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손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맥주는 그 친구를 위한 거다. 친구가 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마음이라도 그 친구와 함께 한다라는 거를 느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분이 이제 미군에서 같이 일하고 있을 때 이라크 파병을 가셨었대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 친구분이 돌아가시게 된 건데, 기일이 1년 되는 날에 저희 바를 찾아주셔서 대화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손님에게 제가 한번 이 칵테일을 드셔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워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정말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혹시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술을 추천해 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고민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리코어를 추천해 드려야 될까 라는 컨텐츠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 손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리코어를 추천해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떤 음료를 추천해 드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고민에 따른 레시피를 만들어 보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친구와의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손님의 고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마는 조금이라도 뭔가 이러한 음료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칵테일을 만들 때 첫 번째로 베이스를 골라야 돼요. 칵테일 안에 두 가지 베이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칵테일 하나에는 베이스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을 생각을 해보면 진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진 열매를 목격한 배드랜드라는 야생의 협곡에서 열매가 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만들어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야생에서 살아남는 진 열매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아, 의미를 넣자면 그래서 진을 선택했고요. 칵테일을 만들 때는 항상 쉐이커를 준비하고 얼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음은 보통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쉐이커가 이 사이즈가 말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제 키트에는 이 사이즈밖에 없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1온즈 아니면 2온즈, 뭐 많게는 4온즈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 2온즈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술을 따를 때 사실은 4카운트가 있거든요. 4카운트를 하면 1온즈다 라고 해요.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아, 10년 만이라서 약간 착각을 했네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카운트가 약간 잘 안 맞는데. 반 카운트 더. 1, 2. 사실 이 직어랑 뻘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괜히 푸어러로 멋부리지 말고요, 직어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해서 8카운트 진이 지금 들어갔어요. 베이스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맛의 칵테일을 만들 것인가. 사실 진 하면 토닉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는 페리에 라임 탄산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탄산수를 쉐이커에 넣고 흔들면 안 되겠죠? 탄산이니까. 이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건데요, 애플 주스를 한번 조금 가미를 해보면 어떨까. 애플 주스를 샷 한 잔만큼 넣어주겠습니다. 샷 한 잔 더 넣어주고요. 약간 색깔이 위스키 색깔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쉐이커를 사용해서 흔들어 주겠습니다. 쉐이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꽉 잡고 앞뒤로 흔들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 흔드는데 이제 바텐더마다 각자의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대로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잘 섞여서 얼음과 쉐이커 안에서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직접 만져보면 느껴지거든요. 엄청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느리게 섞여도 되고요, 빨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러면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주면 잘 섞이고 이렇게 차갑게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게 글라스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사실 꽃병 글라스인데 유튜브 각을 위해서 한번 이 글라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쭉 따라주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에 이제 이런 탄산수 같은 경우 양에 맞게 넣어주는데 너무 밋밋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스프라이트 레몬 라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저희는 가니쉬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식을 해주는데 가니쉬로 장식을 함으로써 칵테일의 제조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가니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칵테일의 맛과 멋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잘 만지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이게 1차로 한번 만들어 본 레시피인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약간 더 시큼한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그렇게 밋밋하지 않거든요. 이 라임을 쉐이커에 넣은 다음에 이 머들러로 빻아서 라임 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개로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개를 더 넣겠습니다. 이제 약간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이걸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모히또 향이 난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왜냐면 라임이 많이 들어가서. 모히또의 베이스는 보드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을 베이스로 한 라임 향이 나는 칵테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찾아와서 코로나 맥주 두 병을 시켰던 그분 다시 만나면 이 칵테일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름은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미고 포레버로 만들겠습니다. 그분께서 친구의 기일날 찾아오셔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을 얘기했던 걸 생각해서 아미고 포레버. 이미 있는 이름일 수 있어요. 워낙 바가 많고 바텐더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순수 그냥 제가 이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맛은 쓴 것 같지만 달고 단 것 같지만 쓴 그런 맛이 납니다. 칵테일 하나를 만드느라고 많은 재료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사연에 맞는 칵테일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고민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heers!